아이고. 2월 말인데도. 어? 아니. 뭐야? 원장님. 여기가 38선입니다. 네. 아, 네? 여기가 38선이 있군요. 여기가 38선이에요? 네. 어우, 여기가 잠깐만. 강, 여기 춘천이라 그랬는데 좀 이게 위쪽인가 봐요, 원장님. 예, 네, 아주 많이 위쪽이네요. 예. 네. 그럼 이게, 여기 넘어서 북한인가요? 이게 38선이라고 그러는 게 6.25 전쟁 전에 군사분계선이에요.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이 북쪽은 북한이었던 셈이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옛날에는 여기는 북한. 예. 어이 동무. 반갑드려요. 오늘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알아? 저 여기 어머니가 아프신 분이 계셔서 날에 왔습니다. 아. 자, 우리가 38선 네, 왔잖아요. 이게 뭔가 네. 한반도의 허리에 왔습니다. 네, 네. 네. 희한하게도 오늘 또 어머니께서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저희 또 기초기 운동화를 이렇게 네. 예 연락을 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네. 뭔가 이전에 또 한반도의 아픔 또 우리 어머니의 또 허리의 아픔 이제는 더 이상 아픈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원장님. 네, 그래서 네. 오늘 또 으쌰으쌰 해가지고 어머니 허리를 네. 또 저희가 빨리 네. 예, 치유할 네. 수 있도록 좀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태재 씨 말도 잘합니다. 아, 오늘 살아있네. 자, 그럼 우리 어머니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구호 외치고 가겠습니다. 기! 응! 참! 출동! 출동! 어? 어디 가세요? 여기에요, 여기! 어디 갔어? 여기입니다! 겨우내에 꽁꽁 얼어있던 호수가 녹기 시작하며 봄을 맞이하는 어느 날 주인공을 찾아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제일 먼저 만난 것은 어머니의 잔뜩 굽어있는 허리였는데요. 생계를 위해 일하랴, 가족 돌보랴, 내 한몸 챙길 새 없이 살아야 했던 삶이 고스란히 내려앉아 통증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주인공의 하루를 함께하기 전 열심히 살아온 과거를 살짝 들어봤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힘들어가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사는 권오분입니다. 어머니 이 동네에서 직업이 가장 많으시다면서요? 원래는 식당에서 일했죠. 설거지하고 춘천 때문에 16년 일을 댕겼죠. 공공근로도 하다가 저 밑에 체험장애를 한 1년 댕기고 숲밭에 일을 했는데 쪽파도 심고 고기 잡고 배추도 뽑아드리고 뭐 설거지하고 춘천 때문에 16년 일을 댕겼죠. 공공근로도 하다가 저 밑에 체험장애를 한 1년 댕기고 숲밭에 일을 했는데 쪽파도 심고 고기 잡고 배추도 뽑아드리고 뭐 그래도 그땐 젊어서 그때 별로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몸이 아프니까 그렇게 모시게 밥 다 먹고 맨날 댕겨서 밥 다 먹고 이러는 것 같아. 뭘 먹고 살았는지 모르겠어. 어머니의 하루는 남들과는 좀 다르게 시작합니다. 화장실 가지. 벌써 네 발로 기어서 아침을 맞이한 지 3년째. 밤새 허리가 굳어버린 탓인지 자고 일어나면 유독 펴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요즘엔 시도 때도 없이 다리에 쥐가 나기도 해 걷는 게 더 쉽지 않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집에 사는 건 어머니뿐. 누군가 대신 먹여주는 것도 입혀주는 것도 아니기에 어머니는 아픈 몸을 달래는 법을 깨우쳤습니다. 이렇게 좀 낫더라고 걸어가 이렇게 한참 일 걸어가다가 좀 그 하면 이제 일 걸어가 이렇게 길을 잡아져갖고 한참 뒤 허리가 풀리고 나서야 늦은 아침을 준비합니다. 아침에 딸내미가 좋아갖고 동찬이랑 이런 건 따님분이 많이 도와주셔요? 응, 딸이 다 하죠. 작은 딸이. 바쁜 와중에도 주말마다 찾아와 반찬을 해놓고 가는 딸을 생각해 꼬박꼬박 끼니를 잘 챙기려고 한다는데요. 참
속상하게도 몇 숟갈 뜨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식사 다 안 하세요. 밥이. 우유로 목에 걸린 음식을 넘겨보는데요. 이것도 영 신통치 않습니다. 안 넘어가, 식사가 끝나자마자 뭔가 찾으시는 것 같은데요. 아침 저녁 이렇게 이거는 골다공증 약 갖고 이 다 관절약이더라고. 그러니까 진통제고 골다공증 약하고 복근 써서 주는 거. 진통제, 위장약, 골다공증 약까지 해가 지나면서 늘어난 약들이 어느새 한 주먹이나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지만 매일 아침마다 약을 먹는 게 여간 고육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쪽은 괜찮대. 이쪽은 여기가 드실 때마다 목을 이렇게 안 넘어가서 물이 끌려서 이렇게 내려가. 이게 문질러 주는 거야. 안 넘어가갖고 물이 끌려갖고. 늘 곁에 두었던 약을 찾지 않는 순간이 올 수 있을까요? 약 기운이 돌 때까지 잠시 쉬면 좋을 텐데 어머니는 바로 씻으러 욕실로 향합니다. 고작 몇 발자국 되지 않는 거리지만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고통인 어머니에게는 아득하기만 합니다. 많이 차시네요. 숨 많이 차죠. 네. 많이 차요 숨이. 요새 숨이 바짝 더 차갖고. 아침마다 이러셔요? 예. 그 아이고 아파라. 서서 버티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면대 대신 대야를 사용해 씻는다는 어머니. 대체 언제부터 허리가 아팠던 걸까요? 허리 아픈 게 한 3년, 그래도 매 아프고 그렇진 않았어요. 좀 힘들고 이랬는데 요즘 작년부터는 바짝 더 아파서 아주 이렇게 좀 앉았다 일어나려면 못 일어나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의지하고 이렇게 일어나갖고 좀 다리 이렇게 허리 좀 펴갖고 이렇게 움직이고 벌떡 일어나지는 못해. 뼈가 허리에 보면은 여기가 물렁뼈가 양쪽 다 나와서 여기야 여기. 네. 그리고 이 허리 한 번에 주저앉아갖고 여기 심박았어. 여기야 허리. 그러니까 시술인가 봐. 망칠지 이쪽에 두 번, 이쪽에 두 번, 네 번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구만. 시술을 해야 할 정도로 허리가 다 망가졌지만 생계 때문에 쉰다는 건 생각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그래도 일을 계속했죠. 식당 일을. 하여튼 16년을 일을 댕겼더니 바쁘니까 밥을 안 먹었더니 이렇게 몸이 골다공증이면서 65 넘으니까 이게 막 망가지더라고요. 그래도 그대로 움직였는데 작년부터 올해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는 아주 더 못 움직이게 됐는 거야. 몸을 돌보지 않았던 게 후회되면서도 과거로 돌아서면 또 신나게 일하고 싶으시답니다. 힘들어. 쉬지 않는 게 몸에 배어서일까요? 약 기운이 돌자마자 집 밖으로 나섭니다. 아이고, 콩이나 조금 까불러 볼까? 콩이나. 아이고, 이 콩이. 아휴, 좀 쉬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저기 보이는 일거리들이 눈에 밟히나 봅니다. 아이고, 숨 차. 아이고, 숨이 차. 아이고. 농사 지을 때 애들 줘야지.
애들만 주나 시골에도 신고면 또 형제도 또 오면 한 줌씩 주고 뭐 그러죠. 가족들 나눠줄 생각에 또 몸을 움직이는 어머니. 아픈 건 금세 잊으신 걸까요? 몸이 아프신데. 시골 사람 안 가시면 아프도 해. 아직 죽을 병 안 들고 해. 일 안 하고 되나 시골 사람들이. 낮엔 죽도 일하고 밤에 밤새도 앓고 그러잖아. 밤새도 앓지 잠도 못 자고.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 가갖고. 잠깐 일했다고 허리가 아우성을 치는 통에 일단 누워보는데요. 잠깐 쉬는 것으론 부족한지 스트레칭으로 응급 조치를 해보지만 오늘따라 쉽게 통증이 가라앉질 않습니다. 16년 동안 쉬는 날 하루 없이 일했어도 아픈 적 없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튼튼한 게 자랑이었기에 조금만 움직여도 삐걱삐걱하는 몸을 볼 때면 참 속상하다고 합니다. 침도 많이 맞았어. 어떤 데는 한번 침 맞아가면 40대, 50대 맞아. 내 보기는 이게 대살찌기 생겨도 1년에 감기도 한 번 안 알았는데. 이제는 콧물 감기도 연신 앓고. 사람이 건강하면 일도 하고 돈도 벌잖아. 아프니까 다 필요가 없어. 꿈도 없어지고 소망도 없어지고 아프니까. 내 힘들게 살았어. 말하면 한도 끝도 없어. 너무 힘들게. 우리는 시집에도 7형제지. 우리 친정에도 8남매. 우리 친정에는 딸 5형제, 아들 3형제, 8남매고 이 집에는 아들만 7형제야. 와가 또 병이 나가고 우리 아버님 8개월 앓다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3개월 넘게 앓다 돌아가시고 그거 다 치석거리 다 했지. 시동생들도 셋이나 여워줬지. 대가족을 책임져야 했던 어머니는 그렇게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누구야? 그리고 그래 기댄 게이네. 바지가 진짜 또 다 내려갔네. 바지 버릴 줄 사람도 없는데. 방에 있을 때는 많이 기댄 겨. 내 발로. 여보세요? 조금 이따 갈 집에서 하고 끝나면 갈 거예요. 나 어제 안 갔더니 또 왜 안 오냐 했었네. 아이고. 아이고. 이웃의 전화에 바로 외출 준비 시작. 허리 보호대는 어머니의 필수품이라네요. 그래, 힘을 좀 받지. 안 하면 힘이 없어서 안 돼. 그래도 해야 조금 어지를 해. 만날 때마다 수다가 꽃피는 이웃. 즐거운 마음에 더 빠르게 가고 싶지만 점점 굽어지는 허리에 발걸음은 더 느려져만 갑니다. 예전에는 매일같이 이 길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 다리를 건너는 것도 버겁기만 합니다.
형님 어디 갔어? 형님 어디 갔어? 좋아요. 뭘 그렇게 많이 가져와? 맞는데. 네, 외로. 아이고, 다리가 아파서 꼼짝을 못 해. 나이가 있잖아. 나이 아직 80도 안 됐는데. 나 이파 천천히 풀어라. 아이고, 80도 안 됐는데, 뭐. 내가 80도 안 됐는데. 성원대가 뭐 한두 군데 나 있어? 아이고. 그래, 아픈 데도 있어야 의사가 벌어먹고 살지. 때문에 일을 댕기면서 저녁에 이제 버스 보면 여기에 소도 쓰기도 하고 차가 이제 승용차 같은 거 이제 손들어서 타면 여다 내려주고 가. 그 오면 아저씨가 뭐 잡술 게 있으면 아저씨가 자꾸 불러드렸어. 젊은 아줌마가 이사를 와서 열심히 살아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과거엔 고된 일과 후에 회포를 풀 수 있는 가까운 이웃이었다면 지금은 서로 기댈 수 있는 둘도 없이 소중한 사이라는 두 사람. 아이고, 내 집이나 마찬가지요. 이거 내 집이요. 맨날 와서 이게 뒹굴다 가는데 문지 다 털어놓고. 10년을 같이 사는데 뭐 한 집안 식구나 마찬가지 되고. 맨날 오다가 이틀만 안 와봐. 궁금해 또 전화해. 오늘도 몇 번 전화하고 싶은 거를 참았어? 참고 있었는데 뭐. 그래. 또 나도 혼자 집에 있으면 쓸쓸하고 외롭고 형님도 그렇고 그래. 서로 의지하고 그렇게 살자고 우리. 자, 자신아 건강해요. 나도요. 그래요. 마음 변하지 말고 살자고.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가시는 거 보니 즐거우셨나 봐요. 그런데 집 앞에 누가 있는데요? 장모님! 우리한테 불 떼는가? 응. 어디 다녀오세요? 어, 가게. 가게? 가게 갔다 오지. 봄도 끝났는데 자꾸 어디를 볼 때 가는겠죠? 아이고, 숨이 차.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집에서 뒤에 갔고. 옛날에. 여기 저번에 여기 누르면 아프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래요? 색깔이 이렇게 예뻐. 여기 빗줄이에요. 여기 열줄이에요. 아까 어디 모르게 되게 아프더니 자꾸 지지했더니. 거기다 불을 잠깐 이렇게 쬐라고 이렇게 바르고야. 솔직히 우리 영감 들은 거 안 바라줬는데. 아니 영감이 계셨으면 발라줬겠지. 영감이 안 계셨으니까 안 발라주는 거지. 그땐 건강했어 그러니까. 물러나서라. 물러나서라. 맞아야 낫니? 네. 권호분 어머니를 먼저 챙긴 후 사위의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집안일이 불편한 어머니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는데요. 이 정도면 사위가 아니라 아들 아닌가요? 아이고, 서부지 잘하네. 아니 혼자 사는 노인네가 지저분하면 안 돼. 깔끔하게 살아야지. 저기 주방 방문했더니 꼭 진짜 뭐 이 뭔 소리 하려고 또 그래? 에이. 뭔 소리 하려고? 아니야 그렇다는 거야. 사위가 준비한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데요. 아 이것은 온나무예요. 이게 백줄이라고 하는 건데 상출 이게 위를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거든요. 좋고. 젊은 사람이든 뭐 나이 드신 분이라도 먹어도 그냥 큰 무리 없는 그런 정도. 소화 능력이 떨어진 장모님을 위해 직접 캐왔다는 약초입니다. 사위가 장모님 집에 아침 저녁으로 들리는 게 흔한 일이 아니다 보니 신기해하는 이웃들도 있지만 정작 그는 별일이 아니랍니다. 노인네들은 특별히 뭐 할 수 있는 게 딱 뭐 TV 보는 거 외에 뭐 휴대폰을 할 줄 알아. 뭐 TV 보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출근할 때 잠깐 들리고 퇴근할 때 잠깐 들려서 그냥 안부나 묻는 거지 뭐.
푹 달인 물이 완성됐습니다. 사위의 정성이 가득 담긴 약초물의 맛, 저도 궁금한데요. 드셔보세요 한번. 그렇게 뭐 뜨겁진 않아요. 중이급이라서. 네. 이거 괜찮죠? 응. 아이고 좋다 맛있다. 자네 와야 그지 이런 것도 먹어. 자네 아니면 이런 것도 못 먹어. 뭘 되는데? 볶은 거. 네? 땅 거 볶은 거. 여기서 맞춰요. 네? 그렇지야. 내가 밤을 까주고 전에 그 땅 거 까주는 게 짭이다. 그러니까 아니요. 이런 사이가 어디 있어? 네?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지. 달래 막내 아들이나. 늦었다. 필요하신 거 얘기하세요. 응. 네. 알았네. 네. 어. 갔다 오게나. 예. 사위가 떠난 뒤 집안의 정막을 피해 밖으로 나섰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아시는 것도 힘드노. 우리 아저씨가 많이 부르. 나는 한 번도 안 부러봤어, 아무리가. 나그네 서름하고 우리 아저씨 주제곡이 나그네 서름이지. 하여튼 하모니카 잘 불었어. 고생이란 고생은 다 시키고 떠나버렸지만 혼자 있을 때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남편. 하모니카 소리에 안부 인사를 담아 하늘로 날려봅니다.